세 분은 어우동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게 떠오르나요? 한무파탈. 모자에 이 허리를 그 당시 허리를 이렇게 이렇게 맞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걸 했다라는 건 굉장히 좀 시대를 앞서가지 않았나. 모자도 약간 우산 같은 거 쓰는 거 약간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요. 네, 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어우동에 대한 정보는 완전 잘못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기초적인 정보부터 알아야겠죠. 김재은 교수님부터. 네. 예, 어우동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이름은 어우동은 아닙니다. 아, 본명이 아니에요? 아니고요. 이름은 뭐예요? 박구마라고 연산군 일기에 짤막하게 등장하긴 구마? 하는데 그게 진짜 이름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우동이라고 불리는 건 이걸 아마 음차한 걸 거예요. 당시에 이 사람을 이렇게 발음했었던 거를 한자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어우동 혹은 어울우동. 네, 실록에 그렇게 적혀져 있고요. 생년월일도 일단 미상입니다. 집안이 되게 좋은 집안. 아, 좋은 집안이에요? 그래요? 기생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인데 기생이 아니고요. 집안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어느 정도로 빵빵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 이름이 일단 남아있다는 거는 일단 굉장히 높은 집안. 아, 그러네요. 그치, 그 당시에. 그치. 박윤창이라고 승문원이라고 불리니까 지금으로 외교부에서도 이제 문서를 관할하는 곳의 지사니까 아마 정삼품 하면 종삼품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당상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국장급 이상이에요. 본인 집안보다 결혼한 집이 훨씬 잘 나가는. 아, 로얄 패밀리. 네, 이제 남편이 왕족이었어요. 왕족. 네. 예, 형이 있어요. 효령대군이라고. 네. 효령대군의 서손자. 네, 그러니까 태종이 작은 할아버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로열 패밀리가 스캔들이 이제 난 거니까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던 사건이었던 거죠. 네네네. 어우동 같은 경우에는 삼종지도를 문란하게 했다라는 죄로 결국 사형에 처해집니다. 삼종지도를 문란하게 했다. 삼종지도 뭐예요? 아, 여성이 이때 이 시기에 따라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 라고 네.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이제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르는. 아, 뭐 따르기만 하네요. 아, 그죠. 어렸을 때 아버지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뭐 결혼해서 남편을 따른다 뭐 오케이 옛날이니까. 근데 아들을 따른다는 게 참 그래요. 김재현 선생님, 어우동에 대한 기초적인 것도 저희가 이렇게 잘 몰랐잖아요. 더 자세히 이 어우동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머, 차은우, 김종민, 서강준? 뭐야? 무슨 일이야 저게? 차은우, 서강준 알겠는데 김종민 어우동은 본인이 사랑했던 사람을 등이랑 팔에 문신으로 새겼었습니다. 아, 진짜 찐 사랑꾼이었네. 거기다 왕족의 종친이. 정말 몸을 훼손하면 안 돼서 그 당시에는 머리도 안 잘랐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저희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몸을 훼손하면 문신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조선시대 때? 오래 이전부터 있었고요. 아, 이전부터요? 훨씬 오래전부터 문신하는 문화는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은 문신하는 게 형벌이 됩니다. 아, 이게 나 여기 그 문신했어 이러면서 자랑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왜 자기 등에 새겼을까요? 일단 어우동이 굉장히 많은 이제 남성과 짧은 시간에 이제 사랑을 나눴어요. 이때 기준으로 어느 정도길래? 한 4년 정도 4년? 시간 동안 17분을 공식적으로 이제 만난 거죠. 썸. 아, 여기서 말하는 관계라고 하는 건 이제 직접적인 그런 관계를 나름 이 시절에 이제 법정 진술에서 본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아, 진짜. 네. 여기도. 17명 중 요 세 분은 뭔가 더 뜨거운 어우동한테 저런 문신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인간에게는 기록에 대한 욕망 같은 게 있잖아요. 일기를 그래. 쓰는 것처럼 자기가 했던 일을 기록하고자 하는 욕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SNS 하는 것도 사실은 누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자기 아카이빙이기도 하잖아요. 남기고 싶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저 세 사람이 가장 성적으로 잘 맞았던 사람이다.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하룻밤의 그 쾌락만으로도 책일 수 있다고 봐요. 진짜? 왜냐하면 어우동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어우동에게는 자신만의 어떤 사랑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특이한 사람이어서 이런 문신도 새긴 게 아닐까. 이 어우동이 자기 몸에만 새긴 게 아니고 상대한테도 새겨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그 왕실의 누군가는 새기기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일종의 약간 정복의 의미도 있는 거죠. 있네. 심정적인 영토?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이 시기 기준으로 어우동이 뭐 17명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17명 정도야 뭐 에?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은 막 17명? 이거예요? 그러네. 자극적으로 많은 숫자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단순히 숫자가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남편의 친척들인 거죠. 근친을 해요. 아! 내 사촌, 사촌 형제들 있잖아요. 네. 사촌, 네. 사촌의 자식이 6촌 아니에요? 5촌이죠, 그럼. 5촌이요? 아, 6촌은 어디야? 돼, 그러면? 하나 더 내려가야죠. 아, 그러면 이거는 남이네. 이거는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 건 아닌데. 어우동이 주로 활동했었던 곳이 한양인데 네. 제가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 네. 오, 굉장히 좁네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서울의 규모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청계천 위. 청계천 위에서 아, 그 진짜 레알 사대문 그 문 네 개 안이 그게, 한양인 그치. 거예요. 그러네요, 아. 진짜 문 네 개 안이 거기가 한양성. 이 왕손들은 서울 한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대문 아까, 안에 이렇게? 그렇죠.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때도 뭐 누구 얘기를 하고만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다리만 건너도 이 어우동이 다 알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일단 종친이라고 다 한양에 살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다 당연히 살 수 있는데 네. 신분적 특징들이 조금 있는 거죠. 뭐 종친만 만났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평견이 사랑에는, 없으니까. 네, 평견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뭐 노비부터 천민까지도 아, 만나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네. 다양한 분.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뭐 신분, 뭐 직업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면 그렇죠. 혹은 나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누군가를 걸어오면은 자신만의 사랑의 철학이 있네요. 그렇죠.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진짜 어우동이 왜 희대의 간통 사건의 주인공이 된 걸까요? 남편이었던 네. 태광수가 은그릇을 만드는 장인을 이렇게 불렀는데 은그릇 만드는 장인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리고 찾아가서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올린 거예요. 이혼할 만하네요. 일단 종친이면 이혼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어우동이 불륜을 저질렀고 주장한 거지 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 라고 해서 이혼 소송을 한 걸로 조선왕조 실록에는 적혀져 있어요. 사실은 용제총화라고 해서 네. 어우동이 죽고 난 이후에 네. 쓰여진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에 조금 더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우동이 남편이 나가고 나면 여종의 옷을 입고 은장이 옆에 앉아 그릇을 만드는 정교한 솜씨를 칭찬하다가 내실로 끌어들여 마음껏 음탕한 짓을 하다가 마음껏? 남편이 들어오면 몰래 숨기곤 했다. 근데 이게 심지어 마음껏 그러니까 그냥 음당한 짓을 했다 이것도 아니고 마음껏 막 이런 방음도 잘 안 되는 것이었어. 맞아. 창호질 텐데 다. 근데 이런 기록을 보면 누구의 관점인가? 이거 누가 쓴 거지 그걸? 그러니까 이게 남편의 말인데 이걸 안에서 음탕한 짓을 했는지를 누가 알죠? 그 묘사가 바로 눈앞에 그려질 정도로 자세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우동을 태양수 이동이 내치게 되는데 남편 쪽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게 되죠. 태양수 이동이 진행연경이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바람이랑 간통은 사실 어우동이 아니라 남편이 한 거네요. 사실 이제 이 일을 가지고 종부시라고 해서 이제 왕족과 종친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뭐 네. 규찰을 하고 뭐 이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성종한테 보고를 합니다. 네. 지금 남편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남편을 처벌을 하고 다시 어우동과 재결합을 하게 하라. 그래, 이건 남편 잘못이지. 남편을 혼내도록 하자. 그래서 같이 살라고 하는데 이 남편이 이제 왕 말을 안 들어요. 네,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쫓아와 버린 거죠.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네. 와. 조그마한 집을 하나 얻어줘요? 얻어요. 본인이 이제 그 집에 기거를 하면서 남성들을 만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 그래서 4년에 17명 얘기가 거기서부터 요때부터 요 문제로
잡히기 전까지 4년에 17명을 만날 정도로 자유로운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 되는 걸로 꼭 귀결이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자유롭다라기보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사랑에 상처받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나 진짜 망가질 거야. 맞아, 네가 나를 버려서 나 진짜 막살 거야. 내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한테 복수를 하겠어.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건가? 있잖아요. 있긴 있죠. 네. 뭐 이건 정말 저의 상상력인데 네. 헤어졌는데 이 사람을 아직도 사랑해서 이 사람 질투나기 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귀에 들어가게 계속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우동은 태강수를 진짜 사랑했을 수도 있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어우동은 그냥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유명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시대적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여성의 성관념, 정절 이라고 하는 걸 법으로? 법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던 때가 이때인 거예요. 근데 딱 하고 이 사건이 딱 터지게 된 거고 아 이거를 케이스 삼아서 본보기 삼아서 이 관련된 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 법의 규정도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굉장히 큰 정치 스캔들로 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기점으로 약간 여성들이 행동을 해야 하는 뭐 그런 약간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좀 중구난방으로 있었는데 자 어우동이 간통을 해서 이제 죽었다 죽임을 당했다 요걸 기점으로 간통하면은 이제 죽는다. 이게 좀 성립이 딱 된 거네요. 왜냐면 세종 때 비슷한 사건이 한번 있거든요. 아 세종 때 있었어요? 그 좀 더 심합니다. 어우동보다 더 심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유감동이라고 똑같은 이제 양반 가문 네. 출신이고 이제 남편도 양반이었는데 요분은 39명을 39명이요? 관계를 예예. 예. 이것도 이때 문제가 됩니다. 세종 때 세종은 죽이지 않아요. 유배 보내는 걸로 끝내거든요. 네네. 39명인데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게 이때부터 문제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성의 이런 모습들은 문제이지 않나? 라는 게 이때부터 조금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거를 성종 때부터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여성은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법으로 딱 하고 규정 내리고 어우동한테 최초로 그걸 적용시켰던 거죠. 원래 조선법에 따르면 여자가 깨움에서 관음하면 장백대 다투다가 때려서 살인하면은 뭐 죽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고의로 살인하면은 목을 베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었지 고의로 지금. 간음을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달라. 네. 간통이라는 게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간통의 상대방들이 지금 일단 기록으로 남은 게 17명이잖아요. 그럼 이 17명들은 어떤 처벌? 이들도 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네. 됐어요? 실제로 처벌을 받습니다. 네. 처벌을 받았어요. 장형 100대를 주고 뭐 네? 유배를 굉장히... 보내고 꽤나 큰 형벌을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관직에 파면되기도 하고 근데 어우동이 죽고 난 이후에 대부분 요 형벌이 사라지거나 혹은 파직된 관리들은 다시 복직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뭐야? 사랑의 상처는 받았지만 누구보다 자유롭게 사랑하고 본인도 사랑을 주고받았던 다만 시대는 좀 잘못 태어났던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